불러볼게요. 시청자들이 달아준 댓글로 노래를 불러볼게요. 안녕하세요. 쯔쯔네 오락실의 쯔쯔맘입니다. 오늘 준비한 시청자가 좋아하는 귀신송은 댓글을 보면서 노래를 불러보려고 합니다. 오늘 댓글 읽어볼 영상은 시청자가 좋아하는 귀신송 3탄 댓글을 읽어볼 거고요. 자, 읽어볼 댓글은 영상으로 아직 만들지 않은 댓글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정님께서 무려 한 달 전에 올려주신 댓글이 있네요. 제가 좋아하는 귀신은 블랙아이드, 포자기, 샌드맨, 박준민, 박수현, 마귀할멈 이라고 적어주셨는데 마고할멈인 것 같고요. 의문의 소녀, 비운의 가수, 지설려, 백이기, 머드맨이에요 라고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바로 노래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댓글 읽어볼게요. 역시 한 달 전에 올려주셨어요. 허유주님, 쥐 이무기 넣어주세요. 있고요. 다음에 천영권님, 취생 좋아해요. 라고 남겨주셨고요. 다음에 3주 전에 장하율TV님, 16시 전에는 향랑각시. 라고 올려주셨고요. 그 다음에 정진구님, 3주 전에 저는 쥐 야적이 항랑각시 블랙아이드 강시 포자기 닭목기 시두스 하피 가면기 추파카브라 좋아해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여기 이 정도까지 하면 한 곡이 완성이 될 것 같은데 표창홍님께서 위에 밀동기도요 라고 유유해갖고 댓글 남겨주셨거든요. 그러면 밀동기까지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이명님께서 블랙아이드 첫째 해주세요까지 남겨주셨는데 블랙아이드를 넣었으니까 일단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가 좋아하는 귀신송 제양신 쥐무기 냄새나는 취생 환영만든 쥐야적이 지내기신 장난각시 검은눈의 손님 블랙아이드 꽃두각시 가앙시 이렇게 해서 두 곡을 즉석에서 한번 불러봤고요. 이렇게 불러보는 것도 또 나름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저도 또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